내가 이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자이라와 단체를 데려왔는데 헬 박사님은 왜 상륙하라는 명령을 안 내리시지? 도착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꼼짝도 못하고 있다니.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아수란 남자, 조급해하지 마라. 헬 박사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영지산 산기슭에 짙은 안개가 생길 거다. 그때 자이라를 마을로 보내서 난동을 피우게 해라. 마징가 제트가 자이라의 난동을 상대하는 동안 단체는 안개 속에 숨어 있으면 되겠군요. 그렇다. 영지산에서 광자력 연구소를 단숨에 공격해라. 알겠습니다, 헬 박사님. 헬 박사의 두 기계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연구소에선 뛰면 안 된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지금 느긋하게 걸어다닐 때가 아니거든요. 어머나, 저런, 미안해. 에리 누나, 문을 갑자기 열면 어떡해. 아이씨, 조용해. 쇠돌이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뭐? 아직도 해? 아, 이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이 레버를 내린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올라가고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됐다, 거의 다 외웠어. 쇠돌아. 네? 아, 왜 그러시죠? 다 외웠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적이 갑자기 공격하면 패턴대로 움직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각 상황마다 마징가 제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아버지가 너무 엄청난 걸 만드신 것 같아요. 어머, 벌써 공부 다 한 거야? 그럼 한숨 돌릴 겸 내가 커피 갖다 줄까? 아니야,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에리야, 한 잔 다 줘라. 와, 진짜 너무하네. 형 입만 입인가? 나도 입이 있는데. 알았어, 너도 줄게. 근데 넌 커피 말고 우유나 마셔? 나도 형처럼 커피 마시고 싶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봐, 형한테만 주고 싶은 거지? 야, 강철, 또 시작이다. 내가 하지 말랬지? 아직 어린애잖아. 아니, 그렇지만 형은 이런 말만 하면 안 해더라. 혹시 누나 좋아해? 너 조용히 안 해! 야, 너! 교수님! 안개로구나.